1번. 두 함수 M1, M2에 대하여 직선의 기울기네요. 일사면 위에 있는 점 P, Q를 이었더니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얘들 두 개의 각은 45도고, 그 다음에 요놈의 길이는 4일 때, 자, OP의 길이의 최댓값이라고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애초에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요, 이게 외접원이라고 내가 자분할 수 있죠. 당연히 PQ는 움직이면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생각해봐. 이게 원위에였던 세점 중에서 두 점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 그러면 뭐가 되면 돼요? 지름이 되면 되죠, 지름이. 그래서 지금 OP가 지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름이 되려고 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고, 반지름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45분의 4는 2R이다. 맞죠? 이거 2분의 루트2니까, 얼마 나오죠? 4루트2 나옵니까? 2분의 루트2. 루트 2분의 8이니까 4루트2 나오죠. 얘가 4루트2다. 따라서 2R 이게 지름이고 지금 반지름 2루트2니까요. 요게 2루트2가 자 4루트2가 되는 지점이 최대가 된다 이거죠.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사인 법칙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4라고 가정돼 있을 때 PO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가장 긴 변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은 요 길이가 4다. 맞죠? 그리고 45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45도 만들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잡는 게뭐 이게 지름 쯤 된다 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치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45도가 되도록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쌤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실제 얘는 움직이는 PQ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45도가 되면 이게 OP 그리고 이게 Q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름 구하라. 요 내용이죠. 그래서 지름은 4루트이고 그걸 제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2가 됩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요. 2번 봅시다. 문제에서 선분 AB가 16이고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그리고 그 점은 P라고 얘놈을 5대 3으로 간대요. 자, 이걸 5대 3의 비율로 간다 했어요. 당연히 이게 직각이면 쉽게 되겠지만 직각이 아니죠.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이게 5대 3이라는 말은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6 된다는 거예요. 길이 정리하면. 그럼 이 길이도 자동 10이 되겠죠. 이 길이도 자동 6이 되겠고 이놈을 모르니까 내가 잠시 X라도 올게요.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가 BC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분 BC를 구하려고 하는데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맞은편에 각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가 아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아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못 써요. 자, 6 더하기 X의 제곱은 맞죠? 나머지 두변10 더하기 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16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 곱하기, 16 곱하기, 10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 요렇게 정리하면 X 값 바로 나오겠죠.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0입니다. 더하기, 256. 그 다음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날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6x가 됩니다. 자, 일단 x제곱, x제곱 이항했고요. x 다 넘길게요. 얘들 둘이 정리하면 x 두개 있죠. 4x입니다. 이항하면 8x가 되고요. 자, 숫자 계산할게요. 요거 36. 자, 어디 있지? 요거, 이거 뭐 있지? 눈에 안 보인다. 100이랑 250, 356이죠. 356에서 36 빼면, 36 빼면요, 320이죠. 320에서 160 뺐으니까 160 나오고요. X는 20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놈의 길이가 지금 20이다, 이거죠. 문제에서는 BC의 전체 길이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26입니다. 되겠죠? 3번 봅니다. 3번 보면, 넓이가 나왔는데, 내접원에서 삼각형이, 내접원이 아니고 지금 원에 내접하다고 되어 있죠? 그게 외접원입니다, 지금. 말은 반대로 되어 있지만,
원 안에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 입장에서는 바깥쪽에 원이 있으니까 외접원이죠. 자, 외접원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우리 이미 알고 있겠지만 2분의 AB 사인 C에서 변형시킬 수가 있죠.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가 사인 A분의 A가 2R이기 때문에 A를 가지고 반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는 2R 사인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은 외워, 이렇게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지만 모르면 지금 하는 거 보고 기억나세요. 내가 지금 유도해 주는 거니까. 이거 날라가면요.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돼요. 지금 문제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 값을 물었고 이 값이 넓인데 이게 지금 8루트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반지름 1위가 4예요. 4, 4, 16에 32 곱하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돼 있고 요 넓이가 8루트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32로 나눠버리면 4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봅니다. AB가 6이고 BC가 7이고 AC가 3이에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넓이를 이용해서 내가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자, 뭐 헤론의 공식을 바로 쓸 겁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넓이 구해도 되는데 자연수로 정리되어 있으면 헤론의 공식 쓰면 편하죠. 자,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요. 세변의 길이를 주어질 때 쓰는 거고 알고 있어야 될 거 둘레 곱하기 2분의 1을 보통 스몰 s라고 표시하니까 자, 공식 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공식 적어놓고 할게요. 혹시나 싶어서. 자, 이게 넓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스몰 s가 얘랑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16을 2로 나눈 값이죠. 둘레가 16이라서. 이 문제에서는 s가 8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8이랑 8에서 6 뺀 거랑 8에서 7 뺀 거랑 8에서 3 뺀 거랑 정리하면 넓이 나옵니다. 얘들이 16이니까 넓이는 4로 또 옵니다. 맞죠? 자, 근데 내가 왜 넓이를 구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왔잖아. 아까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맞지? 세변의 길이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 자,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는 AB를 바꿨죠. 뭐였냐면 sin C분의 C는 2R입니다. 맞죠? 그래서 sin C는 2R분의 C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2R분의 ABC. 그래서 4R분의 ABC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내가 넓이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4루트 5라는 거야. 결론. 지금 4R분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자, 6 곱하기 7 곱하기 3 했더니 얼마 나왔다? 4루트 5가 나왔다 이 말이고 R 올라가고 4루트 5 내려가면 되니까 16루트 5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3이 뭐다? 이게 R이다 이거죠. 자,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약분하고 유리화시키면 답이겠네요. 자, 요거 정리하면요. 요거는 3되고 요거 8되죠. 맞지? 더 이상 유리 안 되기 때문에 분모는 40되고요. 97에 63에 루트 5. 됐나요? 40분의 63 루트 5이기 때문에 40하고 63 더한 값. 103이 답이네요. 됐나요? 그 다음 5번 봅니다. 5번, 5번은요. 자, 삼각형이 다음처럼 나왔어요. 근데 호의 길이가 2대 7대 3이래요. 호의 길이가 나왔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원주각의 크기에도 비례하겠죠. 그래서 얘가 2면 요 각을 내가 2x로 잡을 수 있고요. 얘가 3이면 요걸 3x로 잡을 수 있고 얘가 7이면 얘를 7x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의 크기가 다 나와버린 거죠. 셋 다 더하면 12x고 12x가 180도니까 x는 15다. 따라서 아 얘는 30이고 맞나요? 얘는 45고 얘는 105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AC의 길이가 5루트일 때 선분 AB의 길이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쓰면 돼요? 사인 법칙 써도 되죠. 맞지?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우리 지금 요 길이 구하니까요. 사인 30분의 X는 사인 45분의 5루트 2고요. 자, 사인 30 곱하면 되죠. X는
2분의 루트 2분의 5 루트 2에다가 2분의 1을 또 곱했죠. 맞지?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날아가고 루트 루트 날아가니까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어요. 굳이 사인은 안 써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특수각이거든요. 얘가 지금 45도고 얘가 지금 5루트2인데 맞죠? 이해됩니까? 이게 30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면 30, 60, 60, 90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얘는 2분의 5루트 2가 되고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에 루트 2만 곱하면 이건 5 되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 삼아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접근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은요 넓이가 2분의 5루트 3인데 자 넓이 또 나왔어요. 자 삼각형이 3변의 길이 ABC 곱한 게 35래요. 그럼 내가 이거 이용해서 아까 공식 기억나죠? 뭐였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루트 3인데요. 아까 넓이 공식이 4R분의 ABC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4R분의 35라고 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 두 개 곱하면 20 루트 3R은 얘들 둘이 곱하면 70이니까 R은 20 루트 3분의 70이고 2분의 7 놔두고요. 루트 3 역분하면 6분의 7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외접은의 반지름 길이 맞죠? 구해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내접은의 반지름은요. 내접은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는 쌤이 넓이를 RS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회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쌤이 요 S도 지금 둘레 반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구할게요. 쌤 넓이 공식이 지금 2분의 5 루트 3 넓이 공식이 RS거든요. 맞죠? 근데 이 S가 뭐냐면 둘레의 반이에요. 삼각형 둘레가 10이기 때문에 얘는 5가 됩니다. 5. 그럼 양변에 5로 나눠버리니까 R은 얼마 돼요? 2분의 1 루트 3이 되겠죠? 문제에서 언급하는 라지 R과 스몰 R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6분의 7이랑 6분의 3이랑 더한 6분의 10. 그러니까 3분의 5의 루트 3이 되겠죠. 3, 5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7번. 두 변의 길이가 5하고 9로 만들어진 삼각형. 자, 이거의 넓이를 S라고 하자. S의 값으로 가능하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두 변의 길이가 나왔고 중간에 끼인 각을 내가 몰라서 세타라고 한번 한다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2분의 45 사인 세타인데 우리 삼각함수 앞에 파트에서 배웠지만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일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삼각형이라면 세타는 0하고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0하고 1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맞나요? 이건 90도가 될 수 있으니 1은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2분의 45 사인 세타는 당연히 2분의 45하고 0하고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충 22.5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뭐예요? 1부터 22까지죠. 개수를 물으라 했기 때문에 답은 20입니다. 그 다음 8번 보면요. 그림과 같이 AB가 7이고 BC가 8이고 CD가 9이고 DA가 11이야. 삼각형, 저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일단 넓이 바로 구합시다. 요렇게 딱 쪼개면요 요 삼각형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이죠. 자 사인 120은 사인 60하고 똑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 약분하면 이거 2 되기 때문에 아 얘는 14 루트 3이구나. 두 번째 요 놈의 길이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우리 해론 쓰면 되죠. 자 일단은 요 놈의 길이 구하려면 내가 잠시만 이걸 x로 둘게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 길이부터 구합시다. x 제곱은요 7 제곱 더하기 8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입니다 정리하면 얘는 49 더하기 64. 자 코사인 120은 어차피 코사인 60의 부호만 반대하고 똑같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플러스 56이 됩니다. 계산이니까 빨리 갈게요. 얘들 둘이 더하면 120이고 169 나오네요. 따라서 x는 13입니다.
자, 얘가 13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뭐 하자? 헤론의 공식 쓸까요? 자, 스몰 s는 저거 다 더하면 24, 33이죠. 맞죠? 24, 33이죠. 그럼 2분의 33이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2분의 33에서 자, 뺍니다. 2분의 22 빼면 2분의 11 나오고요. 자, 2분의 18 빼면요. 여기서 18 빼면 2분의 15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26 빼면 2분의 7 되죠. 자, 얘 밖에 2 나오고 얘 밖에 2 나가니까 일단 4 나갔고요. 여기에서 11 나가고 여기서 11 나가서 11도 나갔고요. 그 다음 여기 3 남았고 여기 있는 3 끄집어나면 3도 나갔고 남는 건 5하고 7. 이렇게 남네요. 따라서 얘는 4분의 33 루트 35예요. 이거랑 지금 이거랑 문제에서 말해요. 두 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14고요. 얘는 4분의 33이고 문제에서 빼라 했으니까 4분의 56 빼기 33이니까 4분의 2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